잘했어? 어, 야 근데 마크가 진짜 귀엽다. 아, 진짜 귀엽죠. 어. 너무 이뻐요. 그래. 야 형들 눈에도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데 누나 눈에는 얼마나 귀엽겠어요. 아 미치죠. 아유 언니 추측이에요. 아유 정말 이뻐 죽겠어 저 친구. 그 그냥 무난한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이 많은 마크입니다. 빼빼빼빼 안녕하세요. 안녕 빠빠. 3종 세트 마크. 너무 너무 좋아. 좋아. 네, 너무 그래 근데 크게 크게. 야 좋아한다는 얘기를 숙석이냐. 아 숙석. 야 근데 우민이가 어머 어머 세상에. 오 마크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괜찮아. 네. 어때? 마크 어때? 어머 어땠어요 기분이? 어때 어때 어때?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거. 어때 어때? 신경 써봐. 그냥 진짜 맛있어. 어 맛있어? 티를 나고 눈 이렇게 똘망똘망 뜨고 있는 거야 지금. 긴장하고 있어요. 아! 그건 댄스가 아니라 그냥 야호! 아 골반을 골반 어떻게 했는데? 야유! 어떻게 SM에 오게 됐? 네 저도 2012년 이제. 사실 그때는 아직 막 공부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삶을 살았었어요. 막 그렇게 오, 막 삶을 살았다는 그러니까. 표현을 하네. 아, 그 막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걸 한 번도 막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우연히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거는 글로벌 오디션이 온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한 우연인데 어, 미안한데 다시 한번 발음 해줄 수 있어? 글로벌 오디션 멋있었다. 아, 해봐. 아니. 글로벌 오디션, 글로벌 오디션, 글로벌 오디션, 글로벌 오디션. 난 계속 해요. 왜 노블 오디션, 노블 오디션 그러는 거야? 글로벌 오디션. 네. 원래는 학교에 좀 충실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필 그날에 학교가 쉬었어요. 와, 근데 그때는 기념일이 아니라 그냥 진짜 우연히 쉬어가지고 이왕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래서 한 번에? 네, 진짜 첫 오디션이었어요. 근데 엄마는 가끔 아 그때 보내지 말았었어야 되네 막 가끔 왜? 아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좀 안 그래도 제가 일찍 들어간 거니까 그래도 아 그래도 20살 정도까지는 제가 뭔지 네.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은 뭐야? 일단 대박인 거는 이제 한국 이제 와이파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. 인터넷. 야 우리 해외 공연 가면 늘 느끼는 거잖아. 야 인터넷. 내가 그 외국 사람 한국 오는 프로그램 하잖아. 난리나 와이파이. 부르자마자 되잖아. 맞아. 아 그래. 진짜 난리나. 와이파이가 열몇 개나 떠 있어 이러면서 막 난리나.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었거든요. 근데 지하철은 진짜 제일 잘 되어 있는 거죠. 아 지하철. 특히나 처음 지하철 이제 가보면은. 한국은 이게 색깔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. 맞아. 그건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다 찾아갈 수 있는 정도로 진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. 한국 진짜 베스트,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그 배달이 진짜 좋아. 아, 배달 잘 되어 있지. 배달야! 대박 서비스. 진짜 이거는 배달 무시할 수 없어요. 오!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. 이거는 잘 돼 있어. 편리에 대한 집에 딱 전화, 그건 진짜 잘 되어 있어요. 마크 또 뭐 개인기 또 있다며? 아니요. 나온 김에 뭐 다 하고 가자. 뭐 개인기 있는 거 뭐. 아 너무 진짜 노잼이요. 아니 진짜 끄집어내서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우리가 봐주고 딱 보고 여기서 마지막이고 다른 데서는 절대 하지 마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아니야 이거 좀 더 여기서 하면 괜찮아 얘기를 해줄게. 자 트럼펫 소리 이렇게 트럼펫 소리가 있는데 아 트럼펫 나 지금 입을 한 거잖아. 아, 이거 해봐 본격적으로 해봐 자신 있게. 좀만 집중했으면 들려. 전반적으로. 나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. 지금 살짝 들어왔는데. 아 약간 저도 방금 눈치 봤어요. 야 너 진짜 잘 생기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다. 좀 더 연구할게요. 아니에요. 아 그래서 사실 또 하나 있는데 숨긴 건데. 아니요 잠시만. 왜냐면 이게 박수 소리를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두 손이어야 소리가 난다. 근데 박수를 그만 한 손으로 해보는 거 어떠냐. 그래서 야 신선하다. 어? 뭐지? 그게 가능해?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한 손. 한 손. 너 진짜 잘생겨서 다행이다. 야! 너 진짜 잘생겨서 다행이다. 야! 야 이건 내가 했어 봐. 죄송해요.
아, 진짜.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오, 난 여기 모토 달았는데. 야, 마크야. 레드벨벳 빨간 맛을. 아, 이건 진짜. 이건 뭔데? 어, 뭐야, 그거. 아,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잖아, 개인기를. 맞아. 네. 오늘 개인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오늘 첫 번째 보여줄 개인기는 뭐예요?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여러 개 한다고 다 나간다고 생각 안 해도 돼. 어, 빨간 맛. 빨간 맛에서 뭘 한다고? 레드벨벳 빨간 맛. 서가 빨간 맛. 빨간 맛. 이게 빨간 맛 성대모사 같은 건데. 아. 어. 오케이. 그럼 이게 아, 오늘 희철이 아, 진짜 안 오지. 희철이 진짜 안 해. 야, 야, 근데 야, 힘든데? 이게 하나만 볼 때 모르는데 계속 보니까 아, 귀여운 귀여워. 맛이 있네. 귀여워, 귀여워. 아니, 어쩜 이렇게 안 비슷해? 세상에. 아, 근데 이거 음원이랑 같이 들으면 진짜 비슷한데. 아쉬운 거야. 아, 미련을 못 버리네. 아, 진짜. 이거야, 다른 상상했는데. 제가 진짜로 제가 난 이거 근데 꽤 비슷하다 생각했어요. 아, 좋아. 그러면은 노래랑 같이 들으면은 비슷하다니까 노래 한번 우리가 틀어볼게. 그래요. 어, 진짜. 응. 같이 해봐. 왜 뭐야? 아, 이게 너무 귀여워. 아, 뭐 좀 더 낮게 잡았어. 야, 그리고 이걸 자기가 숨겼대잖아, 이거를. 그러니까. 어? 이거 좀 더 연구할게. 이거 사실 아니야. 제가 좋아하는. 난 계속 숨겼으면 좋겠는데. 이거 숨기기 시작한 거 계속 숨기고. 아우, 마크야. 아우. 진짜 걱정이 어떻게 나올지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니, 어떻게 나올지 걱정할 게 아니라 안 나올지 걱정해. 눈만 보기 아까워. 어. 그리고 제대로 먹는 거는 진짜 술이 이분이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지. 너무 같이 마시게 돼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나중에 이제. 맞아,